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지난밤 애플 이벤트를 통해서 다양한 애플 신제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애플워치 시리즈 7, 그리고 아이폰 13, 4종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제가 달라진 점을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는 디자인적인 변화는 없고요. 아이패드 8세대보다 약간 더 성능을 올린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뇌가 A13 바이오닉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A12 바이오닉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전작보다 CPU랑 GPU가 20% 더 빨라진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A13 바이오닉이니까 좀 지난 AP니까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A13 바이오닉도 경쟁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빠른 AP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디자인이 올드하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이지 성능적인 면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달라졌습니다. 1200만화소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를 넣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서 적용했던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넣어서 전면 카메라 활용도를 크게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 때문에 화상 대화 그리고 화상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9세대에도 이렇게 스페셜한 기능을 넣어서 조금 더 활용 가치를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 스테이지의 기능이 조금 더 다양한 앱에서 활용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페이스타임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양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고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틱톡도 이렇게 센터 스테이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면서 촬영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 스테이지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센터를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용량이 32기가에서 64기가로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작은 용량이다 보니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죠. 64기가 정도면 충분히 여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56기가 모델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격과 색상을 보면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로 나왔고요. 가격은 44만 9천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량은 두 배로 증가되었지만 가격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좋은 태블릿 PC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많이 기다렸던 모델이죠. 드디어 화면이 꽉 차진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3가지 달라진 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디자인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줬죠. 사면이 일정한 베젤 두께를 가진 초슬림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서 보여줬던 그 디자인을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기존 7.9인치에서 8.3인치로 화면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컴팩트한 디자인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휴대성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고 500니트 화면 밝기를 지원하고 P3의 넓은 색연결, 반사방지 코팅, 트루톤 기술, 그리고 전면 라미네이션 기술까지 다 적용돼 프리미엄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색상은 핑크, 스타라이프, 퍼플, 스페이스 그레이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컬러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고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뇌는 A15 바이오닉이 들어갔습니다. 아이폰 13에 적용된 두뇌와 똑같은 두뇌를 넣었는데요. 이전 아이패드 미니 5세대보다 무려 40% 향상된 성능을 내고 있고요. 5코어 GPU를 탑재해서 80% 향상된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머신러닝 기능으로 이전 세대 대비 2배 빨라진 머신러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작으면서 강력한 태블릿 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아이패드 9세대와 마찬가지로 센터 스테이지가 가능한 1200만화소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는 포커스 픽셀을 갖춘 1200만화소 센서와 f1.8로 커진 조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루톤 플래시를 장착해서 저조도 환경에서도 이미지 포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A15 바이오닉과 새로운 ISP 덕분에 자연스러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고 4K 영상 녹화도 가능합니다. 터치 아이디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원 버튼에 버튼 일체형으로 넣어서 아주 편한
보안해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단자도 USB-C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호환성이 굉장히 높은 단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느낄 수가 있고, 5GBps에 육박하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작 대비 무려 10배나 더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도 5G 지원을 합니다. 최대 초당 3.5GBps를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최대 속도를 경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빠른 데이터 속도를 가지고 다양한 컨텐츠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로로 돌렸을 때 스테레오 스피커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멀티미디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세대 애플 펜슬을 지원합니다. 옆에 자석처럼 찰칵 붙여가지고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미니 4세대와 마찬가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위한 새로운 스마트 폴리오 커버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컬러 조합으로 세련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6세대 용량은 64기가 모델과 256기가 모델이 있고, 64기가는 649,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셀룰러 모델은 839,000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한국 출시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빠르게 출시하지 않을까, 이것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차후에 실제 제품 리뷰를 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